자, 심팩의 대안주로 역시 기계 업종이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유로 두 종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SPG 그리고 삼익 THK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바로 심팩의 대안주 두 종목 SPG와 삼익 THK 어떤 게 좋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화면이 저희가 준비가 잘 안 돼서 잠로 나갔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심팩의 대안주는 SPG와 그리고 삼익 THK를 저희가 가지고 오셨습니다. 기계 업종의 호황 역시 이어지는 것을 또 수혜를 계속 다른 종목으로도 좀 눈을 돌려보자라는 의견인데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볼까요? 네, SPG입니다. SPG요. 네, SPG 이름은 이쁘죠. 네. 근데 네. 모터의 강자입니다. 아, 모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 업종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정밀 제어용 모터나 감속기 이쪽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원래 일본의 텃밭이었습니다. 이쪽을 아무래도 수입품을 국산화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는 게 가전기기, 의료기 쪽입니다. 근데 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여름 수혜 준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왜 안 움직이죠? 네. 근데 또 프린터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가전기기 쪽에 강점이 있었는데 지금 동향들은 혹시 그 모터와 감속기다 보니까 네. 전기차 쪽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이라서 관심은 높았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쪽은 일단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더 큰 걸 준비한다라는 쪽에서 더 큰 지금 건 뭐죠? PAV라고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하는 도심형 항공, 예, 어반 모빌리티 이쪽에 대해서 할 준비는 돼 있다. 그래서 이쪽이 연결될 수 있으면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이 모터가 많이 지금 현재 생활에서 쓰이는 쪽은 더 확장돼서 봤을 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산업용 로봇 쪽에 많이 쓰이죠. 오.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로봇 움직일 때마다 돌아가고 감속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그렇게 되면은 무인화 관련된 또 수혜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장세로 좀 더 쓰일 여력들은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은 한때 최근에 나오는 실적 흐름들의 연간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우상향입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부진했던 실적에 대한 변화를 또 이어간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아마 2분기 실적도 1분기보다 훨씬 더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은 역시 실적과 관련된 변수들은 올해 또한 220억 대가 영업이익이 넘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한 23% 증가한 수치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또 화면이 SPG 실적이 아니라 삼익 THK의 실적이 나갔죠. 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SPG 일단은 모터 쪽에 강자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기계 업종이 뭐 전체적으로 최근에 좋은 상황이니까 SPG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지금 작년에 좀 좋지 않았다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SPG 좀 살펴보셨나요? 네, 뭐 SPG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최근에 뭐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좀 이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SPG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가정용기 BLDC 그 이제 모터에 관련된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아마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BLDC 모터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소음이 없는 무소음 보통 이제 선풍기들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모터입니다. 그러니까 소음 없이 상당한 이제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시장은 뭐 계속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삼익 SPG부터 일단 확인을 해봤고요. 아, 헷갈리네요, 오늘. 자, SPG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그럼 바로 임순재 대표님은 삼익 THK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뭐 삼익 THK 같은 경우는 메카트로닉스 관련된 이제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뭐 산업 자동화 설비 관련된 네. 뭐 부품 뭐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상품이 이제 LM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LM 시스템이 뭐냐면 그 보통 저희가 물건을 움직이거나 할 때 어떤 때 이제 틀에 고정을 해서 좌우로 앞뒤
좌우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만드는 시스템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M 시스템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물건을 고정돼서 아주 정밀하게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현재 그 대부분 이전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다가 지금은 삼익 THK가 국산화를 해서 이제 국내 점유율의 한 52%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LM 시스템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이동을 할 때 많이 쓰다 보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CNC 선반 쪽,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이나 공작기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용에서 상당히 좀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이제 LM 시스템을 활용한 이제 자동화 설비 이제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을 지금 개발돼 있습니다. 메카트로닉스는 어떻게 보면 LM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LM은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이거 메카트로닉스는 위 아래 상하로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발전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최근에 이제 산업용 로봇 쪽으로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익 THK를 임순재 대표님은 가지고 오셨습니다. 심팩의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메카트로닉스의 강자인 삼익 THK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은 삼익 THK 좀 보셨나요? 네, 이 회사 LM 시스템 강점이 있죠. 그래서 하기 전에 살짝 봤었는데 삼익 THK를 할까도 살짝 했었는데 실적에 대한 동향이 한 3년 동안 좀 부진했다가 이제 막 좋아지는데 한번 뚜껑을 좀 더 열어봐야겠다. 그런 쪽에서 살짝 다른 쪽으로 넘어갔고요. 그중에서 또 이 LM 시스템과 같은 이런 이송 시스템 관련된 강자는 DYPNF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쪽이 최근 들어서 주가도 그렇고 2차 전지 쪽에 납품하면서 라인을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이 회사가 훨씬 더 강한데 삼익 THK도 괜찮겠지만은 2분기 실적 확인하고 회복 속도가 나오는지 그럼들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삼익 THK 실적도 좀 확인을 하면서 숫자도 확인을 하면서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김민수 대표님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대안주 가격 전략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가격 전략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삼익 THK 가격 전략부터 임순재 대표님이 좀 주실까요? 네, 뭐 삼익 THK 같은 경우 뭐 4월달 잠깐 주가가 오른 이후에 옆으로 계속 지금 횡보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가격대는 뭐 크게 부담 없는 가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매수는 뭐 13,000원 이하에서는 뭐 충분히 뭐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매도하는 목표 주가 이제 15,5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은 이제 12,000원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외국인이 한 3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물량 크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 삼익 THK의 전략 15,500원 정도 목표가 손절 라인 12,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의 SPG도 가격 전략 주시죠. 네, 최근에 반등 시도하다가 살짝 눌립니다. 이런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거래만 늘어나게 되면 반등 강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한 11,500원대 전후 정도로 쯤에서 잡아보시는 전략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난 5월 달에 만들었던 고가대를 또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그 정도 부분까지 열어놓으시면서 손절가는 10,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SPG 지난번에 기록했던 14,000원 신고가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SPG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안주, 심팩의 대안주로 SPG와 삼익 THK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의 대응 방법도 간단하게 좀 두 분께 듣고 가겠습니다. 뉴욕 시장 일단은 이틀째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은 잘 힘을 못 내고 있네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일단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환율이 여고의 환율보다 보니까 5원 이상 밀렸다고 하게 되면 시장의 부담을 가장 크게 줬던 요인 중에 하나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제대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되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이런 조정권이 끝나고 어느 정도 다시 터냈을 때 내 종목은 시장과 같이 적어도 시장과 동행하고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계속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나가겠죠. 그쪽에 맞춰가는 전략들로 포인트를 맞추시면서 잘 이겨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지금 당장 상승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포트를 좀 조정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은 뭐 저도 비슷하게 오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쉽게 머물 그 지금 확산세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마 거리두기 단계가 아마 좀 더 상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건 또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대신 이제 이슈별로 해서 계속 순환매 빠른 순환매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전일장에도 뭐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뭐 빠르게 이제 순환매가 되듯이 네. 아마 금일도 전체적으로 오르는 와중에서도 아마 순환 장세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처럼 오늘 좀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그리고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정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